철원 심원사가 극락보전을 완공하고 삼존불 점환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심원사는 어제 목조법당 극락보전을 완공하고 아미타불과 좌우보처로 관음 대세지보사를 점환했습니다. 주지 정현 스님은 1년여 극락보전 불사를 무사히 회양하고 삼존불을 모시게 된 데 감사를 전하고 신심을 굳건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점환의 의미라며 정진을 강조했습니다. 법회에는 서울과 경기도, 부산 등 전국 불자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.